용시 기흥구 영덕동 석현마을 내비엔 황소 별자리 공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 네이버 대지 호가는 평당 930만원,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평당 880만원. 이쪽이 북쪽인데요, 여기 작은 언덕이 하나 있죠. 마을 향은 언덕 높은 곳에서 시작해 낮은 곳까지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전체 향은 남동향이라 볼 수 있겠네요. 마을 한가운데 황소 별자리 공원이 놓여 있고요, 요 병풍처럼 늘어선 숲이 흥덕중앙공원, 또 가까이 대형공원도 있죠. 광교호수공원 차로 8분 2.6km 떨어져 있네요. 요 근처에 지하철이 하나 들어옵니다. 동탄 인덕원선 얼마 전 착공했죠. 정차 위치는 이마트 앞, 이름은 흥덕역이라고 하네요. 도로도 넓고요, 반사경도 많고요. 2009년에 정리된 토지임에도 전반적으로 상태 양호합니다. 하지만 마을 중간에 방치된 타운하우스 현장이 하나 보이는군요.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저 아래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걸어서 올라가 봤더니 숨이 좀 가빴습니다. 바로 앞쪽에 생활상권이 딱 붙어있죠. 마을 중심에서 반경 170m 안쪽인데요,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집들까지 골고루 늘어서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음은 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답사 내내 어떤 요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구글맵으로 다시 체크해봐도 없고요. 도로교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용소고속도로 흥덕IC는 2분 1.2km,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까지는 9분 2.7km. 대중교통은 어떨까요? 가까운 지하철역은 수인분당선 청명역, 도보 12분, 버스 4분, 총 16분, 1.6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근처엔 두 개의 대형 상권이 있는데요, 아까 말한 이마트, 흥덕역이 생길 바로 위 흥덕지구는 차로 6분 1.5km, 롯데마트가 위치한 수원 영통역 주변까지는 11분 2.8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동네 배송은 완벽하죠. 쿠팡프레시까지 전부 다 들어오네요. 가장 가까운 석현초가 마을 중심에서 반경 310m, 위로 흥덕중학교는 630m, 도서관까지도 비슷하게 있네요. 큰 길엔 구름다리도 있어 학생들 도보 통학도 안전하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0%. 참고로 가장 가까운 응급시설은 강남병원, 마을에서 반경 2.7km 떨어져 있네요. 용인시 일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만 출근 시간대 기흥구 통합 대기환경지수는 보통을 가리키고 있네요. 실제 답사 때도요, 공기는 상쾌했고 따로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이 마을 장점, 바로 뛰어난 도로망, 공세권, 학세권. 용인 쪽에서 초등 자녀가 있는데 공원 많은 곳 찾는다, 필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초인접한 대형 맛집들. 식당 가까운 건 좋은데요, 주말이나 연휴 때 입구가 혼잡한 건 별로 안 좋겠죠. 아,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또 바로 앞에는 전원마을이 하나 더 있죠. 가격을 떠나서요, 비슷한 인프라를 공유하니만큼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